집금 시간은 실제 이제 우리가 점을 하나 쳐보고 그 다음에 표를 한번 분석하면 같이 그 분석하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슈가 지금 북미 회담을 한다는 적이 있죠. 날짜는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아까 문점을 할 때는 북미 회담이 가능할 건데 지금 한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다는 가정하에 언제쯤 그러면 북미 회담이 될까요? 이런 또 문점을 하나 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베트남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건 만약에 그 베트남으로 만약에 뉴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예를 들어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했잖아요. 근데 뭐 하와이에서도 할 수도 있고 만데 만약에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는 그것도 또 점을 치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베트남에 사업체가 있다든지 베트남하고 뭐 연결이 있다든지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호텔을 업을 하고 있다. 그럼 내가 베트남에서 호텔을 하면 베트남에서 하게 되면 수많은 기자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응용을 많이 해야 될게 만약에 베트남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이 베트남에 사업을 하러 하신다 지금. 그러면은 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제가 만약에 이런 권유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박항서 감독이 떴잖아요. 바로 법원에 와서 개명 신청하는 거예요. 막 박항서 비슷하게 하든 개명이나 별명이나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마 여권에 박항서가 가면은 아마 공항에서도 대접받고 어디 가서 베트남 대접받을 게 사업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건 뭐 단순한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역을 하다 보면은 응용할 게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쉬운 게 시간쯤이거든요. 숫자 세 개. 이제 숫자 세 개를 해가지고 자 북미회담이 언제쯤 될까요? 했는데 지금 시간이 시계 저는 이제 시침 378. 자 378이 나왔습니다. 3은 시침, 7은 분침, 8은 초침. 여기서 이제 우리 배운 게 이제 응용이 됩니다. 3은 뭐죠? 일근, 천, 이태택, 삼이야. 3을 삼이야. 그 다음에 7은 일근, 천, 이태택, 삼이야, 사질래, 오손풍, 육감수, 칠, 간산. 그러니까 8개를 알고 있으면 금방 이렇게 이제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 그 강의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 동효. 동요라는 게 뭔가 하면 아까 전에 그 놈이라든지 노양 그건 이제 바뀐다 그랬죠. 이거 일부러 동요를 하나 정해주는 거예요. 이건 동요인데 효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요는 8에서 마이너스 6을 하면은 이거 그럼 1, 2, 3, 4, 5, 6, 7, 8 요게 동했다 이러고 만약에 여기에 7이 아니고 9가 나왔다. 9는 없잖아요. 8밖에 없잖아요. 이게 8개니까. 9는 9가 나왔다라면은 9에서 8 빼면은 1이 되죠. 이때는 1근 천으로 1로 해주면 됩니다. 9를 빼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주역계로 산화, 자, 7간산. 그 다음에 이태태, 아, 삼위화. 화, 삼위화. 그래서 이제 64개 중에 산화비라고 이제 비라는 게 이제 개가 나와서 개가 나왔는데 이 개가 두 번째 효가 동했다는데 이걸 양효, 음효. 양이니까 이걸 이제 여섯 개의 효. 아까 우리가 팔, 이거 일근 처음부터 8개를 할 때는 세 개였잖아요. 그죠? 세 개, 다세 개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세 개의 효. 세 개의 효로 이루어진 게 8개고 이 8개가 두 개씩 묶음된 게 이게 여섯 개의 효로 된게 64개. 요세 개로 된거 갖다가 작게 이루어졌다가 소승결이라고 소승결. 이거는 두 개가 크게 이루어졌다가 대승결이에요, 대승결. 그리고 세 개의 효가 있는 것 같다가 우리가 이걸 제일 위에 있는 걸 하늘, 천, 제일 밑에 있는 거 땅지,
그다음에 가운데를 사람 천인지 그래 천지인 천지인 그래서 천지인 사람이 항상 가운데에 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소승계 두 개가 이루어진 대승계인데 천지인 천지인인데 여섯 개를 몽땅 그려 할 때는 두개 여기에 천이 되고 밑에 두 개가 지가 되고 가운데 두 개가 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그 64개 안에 내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단사다, 계사다, 효사다 해가지고 괴를 설명해라는 게, 여기 사람이니까 여기는 사람에 관한 설명이 많고 하늘에 관한 설명이 많다, 높은 사람에 대한 설명이 많다, 이건 땅에 대한 설명, 낮은 사람에 대한 설명이 많다, 또 땅은 시작이니까 시작되는 데 설명이 많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응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일단 이제 일단 괴를 뽑아봤으니까 산화비께는 꾸미다, 꾸민다 이런 뜻을 포함한 그런 거예요. 꾸밀 빚지 해가지고 꾸민다. 자, 산이 있는데 불이 있죠. 뭔가 그럼 단풍이 든다 그런 거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 그 가을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이제 이 개만 나눠 봤을 때 위에는 산이고 밑에는 불이니까 산에 불이 붙으면은 아또 진영 노을이 진다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북미 회담이 언제 될까요? 했으니까 이 동요를 중심 이 동요는 이 언제쯤 될까요? 했을 때는 이 동요를 중심으로 동요가 여기에서 움직이느냐 여기서 움직이면은 바로 곧바로 된다고 여기는 조금 있다 된다 조금 되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우리가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내일 모레 한 일주일 내에 할수 있는 거는 하루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보시고 몇 시간 예를 들어 내일 몇 시쯤 누구를 만날까 시간을 했을 때는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응용의 범위 엄청 많아요 때에 따라 가지고 가운데를 나눠놓고 오늘 내일로 하셔도 되고 아주 멀 미래를 보고 했다라면 금년 후년에 되고 올해 전체를 나눠놓고 올해 2019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했을 때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거 언제쯤일까 했는데 두 번째가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 일로 하루하루 오늘 아니면 내일은 힘들잖아요. 1시간, 2시간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로 봐주면 한 달, 두 달. 그 이에 아래는 1년으로 봤을 때 상반기, 하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1월, 2월, 3월, 4월. 3, 4월쯤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한 달, 두 달, 두달 있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우리 점이라는 거는, 그때 시대 상황이라고 상황에 맞춰가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게 움직였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만약에 급하게 이루어지는 분 단위로 이런 것 하면 1분, 2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이분이 4시 반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한 5분, 10분 단위로 해도 되고 내 지금 급하게 잠깐 자리를 가리는데 이분이 그 사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요 핸드폰에서 큰 그런 건 없지만은 이제 점을 쳐가지고 10분 단위로 10분, 20분쯤 있다가 이분 오시겠구나.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북미 회담 언제쯤 될까 하니까 요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아니면은 1월, 2월, 3월, 4월 전반기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자기가 마음속에 미리 딱 정해놓는 거예요. 요, 할 때, 이 점을 칠 때, 1년에 기준을 해가지고 내가 개를 뽑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올 상반기, 될 성사하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아야 되겠다. 올 상반기 그 한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러면 상반기 기준을 뽑게 되면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1년 전체를 나누고 본다면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때 성사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아까, 그 때를 맞춘다 그랬는데 시중 이 시자도 이 중자가 엄청 중요해 중이 중이 뭔가 하면은 이 세계 중에 가운데 있는가 이 세계 중에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주역이 엄청 쉬운 걸 아셔야 되는 게두 번째 효나 다섯 번째 효가 동했다 하면은 그게 좋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좋다 이루어진다 어떤 예를 들어 내가 그땅 부동산 매매라는데 될까요? 될까요? 이제 이거는 언제 될까요? 그냥 부동산 판매가 될까요? 될까요? 했을 때는
2효, 5효가 움직이면 좋다. 희염이 합격할까 했는데 다섯 번째가 동해때라면 그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단순 명쾌해요. 이거는 지역 때문에. 판단하기가 엄청 쉬워요. 그래서 명리라든지 뭐 매화라든가 다른 거 하시면서 이걸 갖다가 현부가 한 번 더 지역 시험을 더 봐주면은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매담은 자 3월달, 4월달 될 수도 있고 요번 달, 다음 달, 다음 달 될 수도 있다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수첩에다가 자기가 지금 신문 나눴다가 나중에 대비를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작년 제가 국회의원 청문회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지고 이제 그 공직자들이 많이 있었지 뭐 장관이라든지 그러면 꼭 우리 같이 학생들하고 그때 경험을 많이 쳤어요. 예를 들어가 이분이 청문회 처음에 물망이 올라들 때 이분이 청문회 통과할까요 말까요? 이미 청문회 진행할 때는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훨씬 전에 물망이 올라들 때 이분이 장관 취임 제대로 할까요? 그럼 장관 취임 제대로 했다는 건 청문회 다 통과하고 별 문제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또 뭐 예를 들어 어느 당 미래당에 누가 대표가 된다 될까요? 거의 뭐 다 맞았다 보시면 돼요. 같이 학생들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국가적인 대사도 그렇고 이런 응용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뭐 영상 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큰 예를 들어 올 여름에 내가 음료수 이런 사업을 한다. 올 여름에 많이 더울까요? 물론 이제 상식은 다 동원해야죠. 어떤 기상의 일기 예보라든지 상식은 동원하되 한번 또 자기가 이 경험치 아 올 여름 엄청 덥다 그러면 미리 에어컨을 사놔야 되겠다. 에어컨을 좀 많이 사가는데 그런 장사를 업을 하면은 미리 에어컨 확보를 많이 해놔야 되겠다. 음료 확보를 많이 해놔야 되겠다. 아이스크림 확보를 많이 해놔야 되겠다. 그럼 미리 공장에 미리 돈 좀 주고 미리 주문 좀 해놔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응용을 많이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험을 이제 계속 키가면서 하면은 엄청 이제 제가 하니까 이걸 양효, 이걸 음효, 양음, 그죠? 이거는 당연히 양효, 음효, 음효, 양효. 뭐 양효, 음효는 뭐 쉽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숫자를 이제 한번 붙여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양수, 음수. 양수. 양수죠? 양수가 여기 양수죠, 그죠? 이건 음수고. 주의가 엄청 쉬운 게 이런 면입니다. 뭔가 하면은 양이잖아요, 그죠? 양이 양의 자리에 있죠? 이걸 바르다, 바를 정자로 돼요. 양이 양자리에 있는 거 바르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음이 음자리 색깔이 또 바르다. 어? 양이 양자리 색깔이 바르다. 음이 음자리 색깔이 또 바르다. 경.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음이 양자리에 있네? 부정. 안 바르다. 부정. 이거? 이게 왜? 육은 음인데, 음자리인데 양이 있잖아요. 부정. 그래서 내가 어떤 개를 뽑았는데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좋다. 이렇게 판단 바로 되죠. 양자리는 음이 있다. 안 좋다. 바로 판단 되죠. 그죠? 엄청 쉬운 거예요. 이런 걸 몇 가지만 딱 하면은 어? 이게 움직였다. 이게 동했다. 어? 양이 양자리에 있는 거네. 좋다. 어? 이거는 음자리인데 양이 있어. 안 좋다. 보시면 그냥 단순 명쾌해져요. 그런데 이제 지역 책을 보면은 용어 자체가 이걸 갖다가 그 아까 전에 지역을 육구지약이라고 그랬죠. 이걸 갖다가 이제 지역 책에 읽는데 초 이걸 겔베를 상 옛날부터 이렇게 읽었어요. 이거는 초 구 이거는 두 번째 색깔에 이 육을 응을 따와가지고 요거는 육 2. 요거는 9를 따가지고 9, 3.
요거는 6이잖아요, 그죠? 6, 6, 네 번째니까 6, 4. 이것도 음이니까 6이니까 6, 다섯 번째니까 6, 5.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상이라고 먼저 해주고, 제일 밑에는 초라고 먼저 해주고, 양, 구니까 상, 구. 읽을 때, 요렇게 읽어준다. 그러니까, 음은 6으로 읽어주고, 양은 9로 읽어준다. 너무 이거 좀,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나 어떤 책을 볼 때 초구가 움직였다 이러면 아, 초구, 처음에 이게 동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용어, 요거는 뭐 몇 번 들으면 금방 기억할게요. 이제 오늘 정과 부정. 그 다음에 구라고 읽고, 육이라고 읽고, 초구라고 읽고, 초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만약에 두 번째 양이다. 두 번째가 음이 아니고 양이다 그러면 뭐를 읽으면 되죠? 그렇죠. 구이.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만약에 세 번째가 음이다. 그러면은 육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서로 대화를 하던가 책 보면 아, 구사효가 움직였다 그러면 구사. 구사효가 움직였다라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게 움직인 네 번째가 양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빨리 말씀드렸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은, 그러니까, 음은 6으로 읽고, 양은 9로 읽는다. 음은 6으로 읽고, 양은 9로 읽는데, 2, 3, 4, 5는 그대로, 6, 5, 뭐, 6, 4, 9, 4 하는데, 처음과 끝만 초라고 읽고, 끝에만 상으로 읽는다. 너무 계속 하게 되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리에 양 자리에 양이 있는 거는 정이라 그런다. 음 자리에 음 있는 걸 또 정이라 그런다. 이거는 좋게 해석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기 해가지고 가운데 두 번째, 다섯 번째는 음이 음 자리가 아니고 양이 양 자리가 아니더라도 일단 두 번째, 다섯 번째 가운데니까 가운데는 중용 자리니까 일단 좋게 해석을 한다. 이제 그 해석의 개해석의 순서가 있어요. 정, 부정.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여기 움직였죠. 이거는 가운데는 중. 또 음이 음자리 있죠. 이 음이 음자리 있죠. 정. 그래서 요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중정 이렇게 이렇게 중정. 중정은 아주 좋은 거로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중정. 중부정일 때도 있겠죠. 음이 음자리가 아니고 음자리에 양이 왔다 그러면 중부정이 되겠죠. 그럴 때는 요보다는 나쁘다 알았고 하는데 일단 크게 나쁘지는 않다. 가운데. 항상 가운데 서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선착순을 할 때도 근데 제일 먼저 가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혼난다든지 가운데 서면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저기서 1, 6이요. 초구, 상구 그러잖아요. 네. 만약에? 음으로 됐을 경우. 그거에, 그래도 초구, 상구. 그렇게 이제 정해놔서 이런 거 하면은, 그 원칙을 이 여섯 개의 효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초, 그 다음에 마지막 상 제일 위에 돼가지고 이렇게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정해인 거니까, 이거 우리가 약속으로 정해버리면은 신호등 빨간불 건너지만, 만약에 옛날에 신호등 빨간불을 건너자. 이랬으면 또 거기 따라가는 거래. 따라가는 거니까. 그건 어떤 원칙보다도, 그냥, 우리가 같이 정한 거, 정해버린 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버린 거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책에 또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일단, 그, 괴 뽑는 거는, 이제 일단 시간점으로 한번 뽑아, 시간점으로. 그래가지고, 아니면 숫자식에, 아니면 책 페이지. 그럼 지금 저 언제쯤 국무회담이 될까요가 그러면 3, 4월에쯤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3, 4월에 지금 이제 3, 4월 확률이 높다. 높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이거 두 가지로 지금 이거 처음 칠 때 계열 뽑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심결해 버렸어요. 뭔가 하면은 이 전체를 1년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상반기로 본다든지 만약에 상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 상반기는 내가 처음에 생각을 했으면은 다음 달. 다음 달로 봐야 되고, 예를 들어 오늘이 17일인가요?
1월 17일, 그러면 2월 17일, 3월 17일, 이때 된다고 이제 봐주면 되겠죠. 항상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책 있잖아요. 책을 펴면은 책이 113페이지에 나왔다, 내가. 그래, 113페이지. 그럼 요걸 갖다가 제일 밑에 계로하고, 1근천, 또 1근천, 또 이거는 세 번째가, 하나, 둘, 세 번째가 동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부터 대기 가시면은 매일매일 한 번씩 그, 뽑는 거 쉽잖아요. 그죠? 숫자 책, 페이지 세 개 해가지고, 그리고 개를 갖다가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뽑아오세요. 뽑으시면은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은 엄청 공부가 쉬워져요. 그런가 하면은 내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집에 뭐 애가 어떤 일이 있다. 아니면 남편이나 어떤 일이 있다. 뭐 부모님 어떤 일이 있다 했을 때 그걸 갖다가 뽑아가지고 가져오시면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세 개 있으면은 첫 번째가 제일 밑에 아래 하효. 하계, 하효라면 하계. 두 번째 뽑은 게 상계. 두 번째 뽑은 게 상계가 되고, 첫 번째 뽑은 게 밑으로 가고, 그러니까 세 번째 요거는 하나, 둘, 세 번째가 동했다,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항상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몇 개 가지고 오시면은 중요한 일주일에, 우리 살다 보면 일주일 사이에 무슨 변화라든가 뭐 있겠죠. 그런 거 하나씩 잡아야지 뽑아가지고 가지고 오시고 설명도 듣고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면은 엄청 그 재밌을 거예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